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대한제당 C랩 선입시스템 알테오젠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한제당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좀 급등이 나왔었기는 한데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근데 이제 지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급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세계 설탕 수출국과 이제 생산량이 가장 높은 나라들에서의 지금 불안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이제 가격에 대한 변화의 우려도 점점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계 최대 원당 거래사 중 하나죠. RBN이 공급 부족 전망을 내놓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세계 뭐 식량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설탕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거의 12년 동안 최고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 국제 금융 선물 거래소에서의 이제 설탕 선물 가격을 보시더라도 지금 톤당 73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한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00%가 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한 3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국 쪽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23년과 24년에 설탕 수확량이 좀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라니냐 효과에서 엘니뇨 효과로 바뀌었고 이게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 쪽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쌀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달부터 설탕 수출을 또 금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계속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이벤트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CPI 지수도 뭐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에 대한 이런 좀 시장의 인식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산업들은 좀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제품의 한 45%가 설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랩인데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챗GPT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수혜로 사실상 좀 주가의 움직임은 좀 상당히 있었던 상황인데요. AI 영상 분석 시장에 이제 대용량 역량 데이터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시장의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영상 분석 플랫폼으로 이제 B2B와 B2C 모두 다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제 실적 베이스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가공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GPU에 대한 이런 활용률을 높이는 솔루션이 이제 엔비디아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부터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협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PU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사 매출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 기조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이 데이터 속도에 대한 이런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까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속도와 그리고 GPU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간에서 사실상 이제 뭐 마이크로 LED 쪽도 좀 굉장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진출 소식에
이 좀 시장에서의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쪽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연 해당 부분이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이벤트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최근에 대기업들의 진출에 따라서 주가의 좀 이벤트 드래곤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기타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이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시장 자체가 이슈나 새로운 이슈나 어떠한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쏠리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미 하드웨어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오늘 또 이제 간밤에 CPI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나름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뭐 투심상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뭐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 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에 좀 트리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C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